직업은 아까도 얘기 좀 많지 않았는데 네. 그 중에서 양복 직업이 깔끔하고 좋다고 들 그랬죠. 그때 뭐 우리 국민소득이 뭐 몇십 불뿐이 안 됐잖아요. 사다시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학교 가기 힘든 가정 형편이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지. 양복에서 배우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개발하고 싶은 것은 비대면 맞춤 의료 시스템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고객 몸을 이제 촬영을 해서 전면, 옆면, 후면을 촬영해서 보내오면 그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치수를 추출해가지고 그 소재를 선택해드리고 그 디자인도 이제 선택해드리고 이래서 이제 고객님의 이제 몸을 재서 치수 추출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이제 입력을 시켜서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든 CAD로 그 치수를 입력시켜서 패턴을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요 원단에다가 놓고 결을 맞춰서 이제 자르고 시접을 둘 때는 두고 이렇게 해서 만든 뒤에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제 시침을 해서 가봉이라고 그래요. 소비자한테 이제 입혀서 좀 안 맞는 부분을 체크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 글로벌 마케팅을 해서 시장을 넓게 쓸 수 있고 또 뭐 세계화해서 국외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내가 이거 개발하면서 그 성취감을 순간순간 많이 느껴요. 그 부상한 게 이제 그 마저 떨어져서 업그레이드 될 때 이럴 때 굉장히 좀 즐겁고 이걸 이용해서 네. 이렇게 늦게까지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좋다고 느끼고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네. 그 전문 그 비스포크 테일러 아카데미 형태 좀 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의상학과는 대학마다 다 있고 많은데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워서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요. 센터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 와서 기술 배우는 애들 학점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네 좋죠.